그럼 여러분들 뭐가 돼야 돼? 탐정이 돼야 됩니다. 그때부터. 그럼 그거 하기 싫거든요. 아, 거기 임차인 좀 만나고 오세요. 거기 채무자 좀 만나고 오세요. 싹 만나고 오세요. 근데 힘들잖아.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들어간 회사에서 그게 여러분들 업무다. 그럼 무조건 하시겠죠. 회사 일처럼 하면 무조건 성공한다니까. 직장이면 뭐라 그러든 가셔야 될 거 아니야. 미상이다. 그럼 그걸 만나갖고 그걸 조사하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분당에 있는 게 18억인데 지금 8억에 낙찰됐습니다. 선순위 미상 임차인 조사한 사람이 입찰 했죠. 옛날에 뭐 백만장자 백만불이 얼마죠? 10억이에요. 20여 년 전에만 해도 백만장자라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서울 아파트 평균값이 10억입니다. 10억이 조금 넘어요. 그래서 와, 저 사람 백만장자다 그러면 이제 아파트 한 채를 대출 없이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이제 백만장자입니다. 그래서 요즘엔 또 100억이 부자다. 그래서 100억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이거 버는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한 90억이 있어. 그러면 10억만 벌면 되죠. 근데 우리는 사실 돈이 많이 없어요. 1억 갖고 해볼게요. 자, 100억을 버는데 10년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1억짜리를 사서 101억에 팔면 100억을 번 거죠. 가능할까요? 어려울 것 같은데. 10년에 100배. 한 20년, 30년에는 100배가 꽤 있어요. 근데 10년에 100배는 만만치가 않아요. 아마 확률적으로는 힘들 겁니다. 그러면 이 방법밖에 없어요. 1억에 사서 딱 속된 말로 따블씩 남기는 거예요. 따블. 1억에 사서 2억에 파는 거죠. 2억에 사서 이렇게 되나요? 몇 년으로 쳐야 돼? 1년으로만 쳐볼게요. 일단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이거 가능할까요? 가능하다. 좋아요. 자, 내가 물건을 사서 내 물건은 무조건 따블이 남는다. 그럼 이게 가능하냐? 요거보다는 확률이 좀 있어 보여요. 근데 이것도 만만치가 않죠. 내가 어떤 주식, 어떤 부동산, 어떤 뭔가를 사서 1년 후에 2배씩 남아. 이런 거 없어요. 없습니다. 5억짜리 아파트를 사서 내년이 됐는데 10억이 됐다. 없어요. 이것도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얘기죠. 자, 그런데 이게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건 부동산을 배우는 게 아니라 부동산의 하나인, 투자의 하나인 경매를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살 때부터 반값에 사버리면 이게 또 가능할 거냐 이거죠. 살 때부터 반값에 사면 이 확률은 어마어마하게 올라갑니다. 내가 사서 1년 후에 부동산이 폭락하지만 않는다면, 폭락해도 손해는 안 보죠. 왜? 대한민국 부동산은 25년 동안 반값으로 떨어진 적은 없었어. 폭락해도. 손해는 안 보더라도 이 계획은 달성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은 오른 날이 떨어진 날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반값에만 살 수 있다면 가능한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결론은 똑같은데 또 한번 들어보세요. 쉽게 돈 버는 법 있어요? 경매 왜 배우러 오셨죠? 쉽게 돈 벌려고 오신 거예요. 나 다 알아. 근데 해보니까 그렇게 쉽진 않아요. 근데 이거보다 쉬운 것도 없을걸? 여러분 직장 다니시거나 자영업 하시면 힘들잖아. 이거보다 쉬운 건 없을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들 만약에 부동산 경매를 직장처럼 한다. 그럼 여러분들은 무조건 돼요. 근데 뭐가 문제냐? 지금 당장 먹고 살 수가 없어. 왜? 한 1년은 공부하는 학생의 신분이거든. 그러니까 직장 다니면서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마치 무슨 취미생활 정도의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직장은 거기다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여기까지 그 나머지 시간을 여기에 투자하시는 것도 여러분 대단하신 거예요. 자, 다시 일로 와서. 그럼 이걸 할 수 있는 거. 그럼 이게 부동산 경매에서 어렵다라는 걸 인정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려운 건 뭐냐? 두 가지. 용도가 어렵던가. 또 반복합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했던 거예요. 권리가 어렵던가. 자, 여러분들이 제일 쉬운 아파트를 보러 다닙니다. 이거 수출 1억에 사서 2억에 팔 거예요. 그럼 2억짜리 지금 시세에 팔리는 걸 1억에 사 갖고 와야 될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80%가 아파트를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에. 뉴스에서 땅 얘기는 잘 안 하죠. 상가 얘기도 잘 안 하고요. 다 아파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용도는 아파트를 보고 있는데 나도 아파트를 보고 있다면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거지같이 복잡해야 됩니다. 쉬운 예로 이런 거죠. 선순위 임차인이 있다. 이거 어려운 거예요? 쉬운 거예요? 자, 우리한테 우리 수준에서 선순위 임차인이 있다. 그럼 인수하잖아. 그쵸? 그럼 인수하고 낙찰가를 쓰면 되잖아. 5억짜리 아파트면 3억짜리 전세가 있대. 그러면 2억을 쓰면 시세껏 사는 거고 1억을 쓰면 1억 싸게 사는 거죠. 그런데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데 그 보증금이 없어. 미상이야. 모르겠대. 그럼 여러분들 뭐가 돼야 돼? 탐정이 돼야 됩니다. 그때부터. 그럼 그거 하기 싫거든요. 아, 거기 임차인 좀 만나고 오세요. 거기 채무자 좀 만나고 오세요. 거기 채무자는 알 거 아니야. 그 사람이 돈을 보증금을 얼마 쓰고 있는지. 소유자니까. 당사자는 당연히 알 거고. 그리고 뭐다? 은행도 알겠죠? 돈을 빌려준 은행에서 거기 그 사람이 얼마를 쓰는지 모르고 돈을 빌려주는 은행은 없어요. 싹 만나고 오세요. 근데 힘들잖아.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들어간 회사에서 그게 여러분들 업무다. 그럼 무조건 하시겠죠. 회사 일처럼 하면 무조건 성공한다니까. 근데 이건 아 그걸 꼭 가야 돼. 이런 생각부터 시작해서 아, 만나면 또 뭐라고 또 그러지. 직장이면 뭐라 그러든 가셔야 될 거 아니야. 미상이다. 그럼 그걸 만나갖고 그걸 조사하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자, 그러면 나는 아파트는 안 할 건데? 나 다주택자라 안 할 거야. 그럼 뭐야? 다른 용도 할 거야. 라고 다른 용도로 딱 나오는 순간 이 수요자는 훅 빠집니다. 그래서 다른 용도로 가면 이거를 아주 심각하게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내가 아파트를 해야 된다? 그럼 이건 무조건 해야 됩니다. 선순위 미상임차인 조사하는 법, 뭐 등기상의 가등기나 가처분이나 환매등기나 뭐 이런 거 깨는 법 아니면 요즘에 아파트 유치권도 많죠? 유치권 깨는 법 이런 거 무조건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분당에 있는 게 18억인데 지금 8억에 낙찰됐습니다. 선순위 미상임차인 조사한 사람이 입찰 했죠. 자, 다른 용도로 가면 이건 굳이 하실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이거라는 건 제가 특물반 교육하죠. 이거 공부 안 하셔도 됩니다. 용도를 다양하게 볼 거면. 자, 그런데 아파트를 봐야 된다? 그럼 특물반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깨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다른 용도를 하는데 권리가 깨끗해. 그럼 전체의 80%는 주택 보고 있으니까 20%만 수요자거든요. 뭐 공장, 상가, 토지 이런 것들. 20%만 소유자입니다. 거기서 경쟁하시면 됩니다. 근데 거기서 최고로 싸게 사고 싶다. 나만 입찰하고 싶다. 그럼 제가 이건 대표적인 예로 임차인을 예를 들었고 여기서는 대표적인 예로 여기서는 대표적인 예로 유치권을 예를 들게요. 내가 토지에 갔는데 뭐 산을 하나 깎아놓고 유치권 10억 걸려있대. 그거 깰 수 있다. 그럼 또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갖고 100억을 만드는 건 우리가 싼 물건을 찾아서 나만 입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싼 물건을 찾았는데 모두가 다 입찰한다. 그러면 저는 투자 실패한 거고요. 경매는 실패라는 말은 시세껏 가까이 샀다. 이게 실패예요. 제 실패는. 내가 무조건 반값 또는 그 이하에 받아야 된다. 그러면 싼 물건을 발견했는데 나만 입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건 운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아, 나만 받겠구나. 이건 없어요. 이 세상에. 다 봤는데 다 못하는 겁니다. 근데 애초부터 얘가 8대 2니까 여긴 수요자가 좀 적고 여기서 권리까지 복잡한 걸 해결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걸 달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자, 그러면 세 가지만 강조하고 오늘 요 얘기는 마칠게요. 첫 번째는 이게 가능하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거 가능합니까? 끄덕끄덕 하시네요. 이게 뭐예요? 항상 성공한 사람들이 주장하는 긍정입니다. 아니 저걸 어떻게 해? 이럴 사람이 할 수 있을까요? 이건 난 할 수 있어. 이게 있어야 됩니다. 첫째. 두 번째. 그래 내가 100억은 벌 건데 어떻게? 이게 있어야죠. 노력하면 되냐? 안 돼요. 노력은 필수지만 방법을 알아야 노력을 하는 겁니다. 지금 직장하고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 노력 안 하시는 분들이 누가 있습니까? 다 노력하고 살아요. 다 열심히 살고. 그런데 대부분 부자가 아닌 건 방법. 요거 두 개. 근데 방법은 제가 알려드렸죠. 자, 아파트든 아파트가 아닌 거든 우리가 권리관계를 복잡한 걸 해결할 수 있다면 이건
돈 버는 거에서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왜? 공부로 해결할 수 있거든. 오랜 경험과 지혜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이걸 해결할 수 있다면 애초부터 시세의 반값에 사자. 2억짜리 1억, 1억에서 2억에 팔고 4억짜리 2억, 2억에서 4억 팔고 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읽을게요.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임장을 한 10개 정도 다녔어요. 10개면 많이 다닌 건가 적게 다닌 건가 잘 모르시겠지만 처음에 경매를 배워갖고 10개까지 보는데 꽤 많은 새로운 경험과 노력을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때로는 반값이 없는데요? 때로는 반값밖에 없는데요? 다 결론이 달라요. 근데 그거는 전혀 맞지 않는 결론이에요. 저는 하루에도 10개를 봅니다. 그러니까 나의 하루 활동을 하시고 결론을 내려고 그러는 거야. 그게 좋은 결론이든 안 좋은 결론이든 안 맞습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 이게 있어야 됩니다. 내가 여기서 한 3년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내가 돈을 벌든 못 벌든 그래서 임장활동 등 꾸준히 한번 해봐야 되겠다. 제가 뭐 매일 다니라는 것도 아니고 한 주 1회 정도? 그래서 긍정적인 거. 제가 긍정적인 게 아니죠. 여러분 스스로죠. 나는 뭐 이거 할 수 있겠는데? 이거. 그러면 7년 만에 128억이야? 두 번째 방법. 권리관계 복잡한 거 찾으려잖아. 우리 반드시 단독 입찰이다. 이러진 않겠지만 입찰자는 분명히 몇 명 수요자는 없을 겁니다. 세 번째 꾸준함입니다. 이거 오늘 마음속으로 딱 다짐하시고 앞으로 쭉 나아가 보세요. 보셔갖고 한 10년 정도 지나면 자 2014년도 선배들이 10년 된 거죠. 2014년에 부동산 경기 어땠는지 기억 안 나시죠? 지금보다 더 안 좋았습니다. 최대 아파트가 40%까지 떨어졌어요. 여기 지금 서울 얼마 떨어졌어요? 11%가 떨어졌잖아 지금. 그러면은 2014년에 만약에 이렇게 했다면 지금 굉장한 부자가 돼 있을걸요? 근데 2014년에 제가 교육하고 있었죠? 거기에 일부만 굉장한 부자가 돼 있고 다른 분들은 그냥저냥 삽니다. 이제 안 좋은 얘기 해볼게요. 자, 여러분 세금 얼마 내세요? 나 세금 걱정하고 산다. 편안히 사시네요.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세금을 많이 걱정하실 겁니다. 뭐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이 벌면 많이 내죠. 근데 일단 나는 세금을 많이 낼 것이다 라는 다짐을 하세요. 낼 때마다 투덜대지 마시고. 얼마 내냐? 한 60% 내실 겁니다. 아니 종합소득세율이 45%가 최고 구간인데 무슨 60%냐? 경험해 보세요. 종합세율은 45% 내고요. 그리고 보험료가 수백만 원이고 말이에요. 뭐 이런 거 있어요. 재산세가 우편함에 7월 달만 되면 이만큼 쌓이고 말이에요. 이제 그거 말고 다른 세금들이 또 잔뜩 붙습니다. 그래서 연소득이 순소득이 한 10억이 넘어간다. 그러면 일단 60%를 잡으세요. 그러니까 국가가 더 가져가. 내가 노력해서 내가 했는데 여기 더 가져가. 근데 대한민국에 사는 한은 하셔야 됩니다. 난 5%만 낼래? 그럼 돈을 안 벌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팔면 따박따박씩 반씩 뛰어갈 텐데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를 2년으로 늘리던가. 그럼 일반 과세로 조금 덜 뛰어갑니다. 아니면 법인으로 전환하세요. 법인은 지금 당장 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 경매 투자반이 딱 끝났다. 그리고 내가 이거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럼 법인 만드셔야 됩니다. 근데 법인은 제가 오늘 말씀드릴 단계가 아니고 그 시간상 좀 그렇고 이제 내가 계속적 연속적으로 부동산으로 활동을 한다. 이런 마음이 있다. 그럼 반드시 나중에는 법인 투자하셔야 됩니다. 처음에는 개인 투자하시다가. 그래서 우리가 탈세는 아니더라도 절세는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방법으로 차차 저와 이제 개인 면담이든 이런 자리든 간에 제가 질문 이런 것들도 그런 질문들이 계속 와야 돼요. 그래서 진짜 내 거. 남이 얘기하는 남의 경험 말고 내가 경험하는 걸 여러분화 시켜서 여러분이 앞으로 이 목표를 달성하시길 바라겠습니다.